아니 그 뭔데? 뭐? 인스타 그거 뭐냐고. 근데 인스타가 아니야. 나는 방송국 글을 얘기한 건데? 그 한 명?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를 왜 고사하냐고 그랬냐고. 아 근데 오빠는 왜 고사했어? 작년. 작년에 고사하다 풀어줬잖아. 안 풀었잖아. 그래서 안 했잖아 고소. 왜 안 해? 그래도 900 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뭐라 했잖아. 아 900에서 안 잡혀가지고 안 했잖아. 잡혔소게. 뭘 잡혀 안 잡혀? 잡녀가 나이가 내기할래. 잡녀가 잡혔잖아 그때. 그래서 오빠 걔한테 그랬잖아. 걔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어그로 끌어가지고 여기서 방송하면 합의해준다고 오빠가. 아니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데 지금 네 고소 얘기하고 있는데. 오빠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왜 네 고소 그걸 어그로 끄냐고. 아니 어그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데 아! 머리 속에 뭔데 지금 나 사람 기분 나빠 죽겠네 오늘 조망 찍어가지고. 아니 그 느거치 뭐 이걸 지금 왜 하냐고 지금. 느거치 하느라 그런 거잖아. 느거치를 접어 그러면은. 아니 저 시청자도 안 나온다고. 뭐 이거 뭐냐고 이 대목감이 뭐냐고. 아 누구어치 때문에 망해놓고서는 왜 시청자 살 탓을 해? 누구어치 하느라 망하고 시청자가 무탁해가지고 오는 거잖아. 무탁해서 존만 찍었잖아. 무탁해가지고 이지마 아까 전화해가지고 지혜야 시청자도 안 나왔어 빨리 와라 이랬잖아. 그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무탁해가지고 오는 거잖아. 내 능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아니 누구어치 때문에 망한 거라니까? 그게 오빠 능력이야 누구어치. 어? 아니 느거치를 안 하면 시청자도 그대로 유지하는데 느거치를 왜 자꾸 해? 아니 시청자도 왜 고소하냐고 내 사랑스러운 시청자를. 네가 뭔데? 아니, 나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안 할 거야. 나 얘네들 여기 아니 나는 너네들 안 해요. 그럼 누구를 고소한다는 건데 지금? 걔 진짜 심한애 있어. 나 원래 웬만한 건 나는 얘는 나 김치라고 욕해도 나는 고소. 아니 그럼 무슨 얘기를 했지? 뭐라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니 방송 들어가 봐. 마 이거 말해도 돼? 잠깐 말해봐. 성당 말해도 돼? 그거는 왜? 아 그래 그 동콤 막 이러면서 막. 그거 그래서 내가 문의했는데 성희롱으로도 된대. 성희롱 명예 그래서 나온 거. 야 이 새끼야! 시청자들이 웃음 나. 아니 난 걔가 웃어. 그글 쓰는. 그러면 인스타를 탈퇴를 하세요 인스타를. 아 인스타는 안 돼. 관종을 끼를 버리지 못하겠어. 지금 뭔?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말하잖아. 걔를 엿먹이고 내가 인스타를 할건 방법을 찾았는데 고소하면은 걔는 이제 없어지고 나는 인스타를 할수 있고. 그래서 난 걔만 고소할 거야. 나 여러분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요즘 역행들이랑 논다고 정신이 지금 이상해진 것 같은데. 네가 역행들이랑 놀러 다닌다고 네가 역행이 되는 줄 아나? 아니! 누가 놀러 다니나 지금? 그 언니가 와가... 아, 그 언니랬다. 언니들이랑... 네 언제 몇 시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아니 오빠 방송하고 있길래 아직... 새벽 6시에 들어왔지. 그게 마지가 똥이가 지금! 몇 시에 들어왔어? 새벽 6시에 들어왔네. 자고 있는데 들어왔다. 장난이야. 근데 오빠 왔는데. 내가 재워줬잖아. 새벽 6시에 들어와놓고 내가 있는 분 충전해주고 오빠가 계좌이체 해달라 해서 내가 거기 계좌이체 해보고 그때가 새벽 5시였어요. 어 맞아. 네 친구 애 엄마가 새벽 다시 나는 밤낮 아니 너는 그래놓고 지금 그분이랑 어? 그날 클럽 갔어? 너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나 모르고 있어서 클럽 갔다니까요? 그래놓고 난 캐리비안 베이 갔다가 언니들이 마사지비 내준다 해가지고 마사지 받으러 가고 그거 때문에 내가 한번 갔다 온 거잖아. 나 캐비 1년 만인가 2년 만에 갔다 왔어. 클럽 갔다 왔잖아. 그것도 나한테 숨기고 그거 찔려서 자기도 보고 갔다 오라고 해놓고서는. 아 여러분 그런 태평수 아니에요. 왜 나보고 죽는다 씨발놈아? 지금 나한테 지금 방금 그랬어? 어 지가 잘못해놓고 죽는다 씨발놈아? 요거 하지 마세요 방송 중에. 욕하지 말라고. 아 또 이걸로 물고 나눠지지 마. 그럼 나도 그러고서는 어 뭐라 하면 뒤돌아가. 네 엄마 왜 자꾸 욕하는데? 아니 오빠가 말해봐. 아니 미안한데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오빠가 말한 거 난 그대로 전달한 거. 습관이라고 이거 욕하는 거. 와 물타기 오지죠? 네 지금 요즘에 오빠가 그러니까 지금 느거지 때문에 망하고 시청자도 그렇게 된 거야. 네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나 본데. 뭐 착각 안 했어. 아 뭐래. 니 요즘 역캠들이랑 놀아다니면서 니 그러지 마라 좀. 왜 내가 뭐 어딜 놀러 갔는데. 애 엄마가 캐리비안 갔다 와서 그것까지 이해해줘. 나한테 전화. 나는 반낮을 일하면서 나는 새벽 5시에. 아 진짜 말은 똑바로 해라. 오빠 방송하기 싫은데 느거치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게임한. 내가 우거치를 왜 하는데 지금 니 먹여 살리고 연지먹여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아 그래가지고 느거치 하시려가지고 8시간에 이제 23개 받으셨어요? 야 이 새끼야 우거치 하면 어? 뭘 자꾸 적당히 하래. 내가 오버워치 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어
야. 중독된 사고로 잖아 중독격. 그게 아니라 오버워치하는 이유로. 게임은 하고 싶고 시청자가 행복형이라고 물타기는 해주니까 편하게 할 수 있고 게임은 하고 싶은데 방송을 키면은 이거 방송이라고 인정해주니까 그거 핑계들 삼아서 하고. 짜증나네. 장난치냐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도 말했지. 존나 왜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내가 며칠은 그랬어요. 오버워치 그만하라고. 별풍선 안 터진다고. 나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버워치가 내 미래다. 미안해, 내가 별풍선. 내가 오버워치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아는 거다. 니 그랬지? 오빠 그랬어? 어? 별풍선도 안 터지고 요즘 힘들다 이래가지고 느그워치를 접어 이랬잖아. 어? 너희 느그워치 하고서는 잘 터진다며. 그래서 수아기가 그러던데. 누나, 뭐지? 지혜야, 철구 형 좀 말려라. 몇 시간 했는데 지금 1000개 터졌다. 이렇게 보냈다니까? 아니, 오죽하면 매니저가 말리겠어. 왜 그래, 세기한테! 세기야, 괜찮아. 나 아이디 비번 알아. 그리고 철토비 언니가 바로 해줄 거야. 내가, 야! 고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가는데 말이. 오빠가 얘기했잖아. 나는 고소 얘기하다가 오빠가 오버워치로 가고.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나? 힘들겠지. 오버워치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임마. 힘든 거 알아. 나는 방송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놀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역시 내가 놀다니고 그러지. 알았어. 나는 뭐고 일하는 뭐 사람이가 니들을 위해서 나는 그래서 누구랑 갔는데? 클럽 작년에 간 건데 자꾸 우리 작년에 갔어요. 작년. 여러분 근데 작년에 내가 그래 오늘 내가 오늘 클럽 가? 작년 얘기를 왜 끊냐고. 아니 내가 이날 최근에 알았잖아. 1월달이었잖아 그리고. 작년 얘기로 지금 꺼내고 있어. 작년 얘기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알았다니까. 그럼 내가 오늘 만약에 바람 피고서 오빠 내년에 걸렸어. 그럼 오빠 내년이니까 이해할게 이럴 거야? 클럽이랑 바람이랑 뭔 똑같은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 거기 와서 여자랑 있었을지. 거기 BJ 세야 생일 때 다 왔는데 내가 그렇게 바람을 빈다고? 너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됐으면 난 클럽 가면 야 생일날 클럽을 갔는데 남캠이 조용히 남자들끼리만 먹었겠냐? 그 내가 오빠 어떻게 믿어? 클럽 갈 때마다 한두 번 걸려? 지코 오빠랑 가가지고 양쪽에 팔짱 여자 끼고선 이러고 흔들고 있다가 걸리고? 그리고 그때 누구야? 누가 와가지고 오빠한테 여기 앉아있는 거 사진 찍혀서 걸리고? 야 근데 그때 연지 없었으면 나 진짜 구두꽃 같다. 니네 둘 다 그냥 귀싸대기 날렸어. 난 그거 참아주고 그냥 언니들이랑 간다. 정말 건전하게 캐비 한번 갔다 왔는데 물타기질이야. 아니 고소 얘기하고 네가 요즘 놀고 다닌다는 얘기하고. 아니 놀고 다닌 게 캡이 하나잖아. 어제 한번 갔잖아. 그 오빠도 누구한테 자꾸 집 들어와. 이게 문제가 또 뭔지 알아? 니들도 문제야 시청자들아. 지금 이런 싸구려 방송을 4만 명이 보고 있다. 니들 지금 장난 아니야? 근데 서바비 중 그 방송은 몇 명 갔는데. 너네들 지금 나랑 장난해? 니네들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니네들이 짜증나게. 니네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와. 별풍선 뭐야? 저 선물 포장을 눌러서 봐. 어디 갔어? 일단 안 쌌나? 뭐지? 50개 터졌잖아. 괜히 일부러. 50개 감사드립니다. 이거 신청이나 사과해라. 니 그리고 내가 당부 말씀하는데 너 당분간 이렇게 했는데 만나지 마라. 나는 진짜 오빠 데빌즈 만나지 마. 나 언니들한테 데빌즈 얘기할 겸 해가지고 그때 그냥 처음으로 친해져서 나간 거야. 데빌즈 해가지고 네가 방송을 나가 네가 돈 벌어와? 아니 나 가서 할 거야. 아니 돈 벌어올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지금 아니 초치지 마. 데빌즈도 이제 망해가잖아. 데빌즈랜다. 아니다. 비글즈가 망해가잖아. 이제 데빌즈가 먹을 거야. 나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솔직히 삶에 대한 해감이 생겨요.
하긴 하게 그러겠다 오빠. 내가 오빠 마음 이해. 느그워치 하는데 별풍도 안 터지고 느그워치는 하고 싶은데 자꾸 시청자도 안 나오고 살기 싫겠다 진짜. 그러니까 느그워치 접으라니까. 내가 아예 진상 그게 아니라 뭘 그게 아니야. 포장에 여기 느그워치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지금도 하고 싶다 이렇게 써 있어 여기에. 어? 어, 이 핑계로 안 나 오늘 해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 오버워치 삭제하려고 그랬는데 뭐. 아, 뭔 소리야. 카트 어차피 오빠 맨날 지는 거 아니까 카트 지구선 오버워치 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어? 어? 왜? 뭐 방송은 해야 되는데 오버워치는 하고 싶고 시청자수는 안 나오니까 애들 오버워치 하면 시청자수 안 나오는 거 아니까 아무 문제 안 되겠지? 이 타이밍으로 하려 하는 거잖아. 그리고 요즘 24시간 열심히 하는데 느그워치에 빠져서 24시간 하지 마. 뭐야 이거 왜 안 뜨냐? 고무 주먹이. 오버워치 삭제하겠습니다 지금. 나온나. 아 기다려봐. 나온나. 나온나. 오빠 천국이랑 일렬 얘기 터졌다는데. 누구셔? 엄마 오빠 근데 저거 왜 안 떠 오빠? 아 뭐야 왜 안 떠? 야 왜 조용히 하세요. 내가 진짜 진지하게 이거 웃기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억울 끌려고 하는 말도 아니다. 오빠 원래 진짜 왜... 아이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내 요즘 진짜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왠 줄 알아? 오버워치가 네가 방송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러너도 방송인 아니야? 아니 그분은 재밌게 하면서 별풍이라도 터지지. 나도 재밌게 해, 재밌게. 아니 그걸 아니 러너도 별풍선 많이 못 받아. 아니 그건 달라. 제발 러너 시청자분들은 러너님 시청자분들은 러너님이 오버워치라는 걸 재밌어해.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 나도 재밌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아 그래서 저 요즘 몇 천 단위로 떨어지셨어요? 내가 딴짓 거지 말고 진지하니까 진짜 말, 내 말만 들어라. 나는 밤낮을 12시간 24시간 방송하면서 오버워치 하면서 바꿔줄래? 그렇게 힘들게 방송하면서 잠도 못 자고 6시간 자고 8시간 자고 그러니까 힘들게 그렇게 오버워치. 일하고 있는데 너는 맨날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오버워치를 하는 거잖아. 오버워치가 방송이 아니냐고! 아니 그래 방 알아서 오버워치 해. 그럼 대신 시청자에서 떨어져도 뭐라 하지 말라니까? 뭘 알아야 돼. 나는 그렇게 방송하고 왔는데 너는 지금 뭐하는 짓거리라고 지금. 아니 캐비 한번 네가 내가 힘들게 방송할 때 도시라도 싸워봤어. 와, 진... 아니면 뭐 와가지고 오빠 힘내라고 말해봤어. 네가 내 한번 네가 내 발을 한번 닦아봤어. 아니 내가... 대체 신발을 신발을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니가 내 발을 한번 봤어? 어? 아니 신발 신고 다니는데 왜 이래? 니가 한번 내 발을 봤냐고. 어? 아 너 일부러 맨발로 다니지. 니 여캠 이제부터 연락하지 마라. 아 알았어. 오빠도 하지 마. 만약에 비교하지 하니... 마. 오빠 비교하지 만나지 마. 비교지는 다른 거지. 아니 나도 해서 돈 번다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으면 이거는 어 나도 10만원이라도 벌게 알았어. 오빠 쪽에서 볼게. 그리고 아, 오빠치에서래. 오늘 시청자 형님들 사과해라. 아 여러분 그 고소사건으로 억울을 끈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걔 그 글 쓴 그 사람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도를 넘었어요. 저 여러분 아무리 욕먹어도 저 그냥 넘기고 내 저 김치예요 이랬는데 걔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심했어. 그래서 걔만 고소하는 거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네 그냥 김치라고 욕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 오버워치 계속해야 하니까 아 여러분들 그냥 태물이라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태물이라고 한다고 절대 고소 안 당하니까 열심히 글 쓰셔도 돼요. 아, 나 사과했어. 아니, 가만히 있을 테니까 오버워치 해. 응? 오버워치를 하니까 해. 여러분들, 오늘 일단은 제가 특단을 내리겠습니다. 야, 쇠기, 들어와 다시. 쇠기 있나? 저 아삭하겠습니다. 저 진짜 오버워치 다시 하게 되면 그래놓고 아 그만 안 하고 아이디 만들어서 다시 시작한다. 저 오버워치 안 합니다 이제. 어?
점수 50. 그게 아니야. 좀 그만 좀 해. 장난치고 좀 말하지 말라고 지금 짜증나니까. 나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밤잠을 설쳤다. 그만하고 나도 오늘 깨달은 게 많고 더 이상 못 잠이. 아니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 제발. 조용히 하라고 나와봐.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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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야 내가 태권도 다녀서 아는데 이거 진짜 잘 부러지잖아. 어? 이거 내가 이거 머리 되면 안 된다. 이거 안 되네. 내가 다시 해봐. 조용히 해봐라고. 그래 이거 잘 부러져. 내가 태권도 나 푸띠까지 탔어. 오빠 주목해봐. 그래 이거 어린애들도 하는 거야. 어린애들도. 지금 그 목적이 아니잖아. 장난. 아 요단님 100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진짜 오버치 듣겠습니다. 저 철국에 시부의 형님께서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시부의 형님께서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철국에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시부레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부레 형님 저 오버치 쳐볼게요. 아니 오버치 한다는 새끼들 이제 강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성 정말 죄송하고 추천가 일단 즐겨 자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저 깨달았습니다. 왜냐 오버치 하면 제 삶이 타락됩니다. 우리 그럼 먹방 하자. 나 배고파. 조용하고 먹방 안 합니다. 저 내일부터 야방 나가고 그 다음에 삼삼치기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쏘지 마세요. 아 일단 쏘세요. 자 요니 형님께서 중기발 삼삼치기 감사드립니다. 삼삼상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접을 겁니다. 그만들 하세요. 제발 내 인생에 톡 끌고지 마세요. 오버치 안 합니다. 쏘기 발 들어와라. 바로 오버치 아니 삼재해드릴게요. 저 진짜 안 하고 내일 또 컨텐츠 준비한 거 있는데 니 무조건 나와야 된다. 뭔지 아나? 저 앞으로 그냥 컨텐츠로 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한다지 않았어? 뭐. 내일 주먹이 온다 대림표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 그냥 보세요. 컨텐츠 준비한 거 있으니까 저 이제 오버치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컨텐츠 준비도 안 되고 오버치 하게 되면 일단 오늘 출장 누님이 망국에 샀어. 인사해. 출장 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망국에. 아 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장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망국에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막판 안 합니다. 야 강태 이제 오버차나 새끼 강태. 왜냐면 유튜브에도 욕이 많아요. 내 유튜브가 이제 오버치 한 날부터 망조입니다. 왜요? 방금 뭐요? 왜? 왜? 미도 보였대. 어? 가슴골 보였대. 나온 건 아니지? 그거 이게 어차피 나와도 안 해. 너 한번 해봐. 아니 잠시만 가리고 너 한번 해봐. 아까 전처럼. 뭘 없어 있어. 나 이거 어? 아 야 잠시만 야 초드보 뭐야? 야 근데 이거 일부러 보이게 입는 그 옷이야. 이거 안 해. 며칠 봐봐. 아, 안 보였다고. 당연하지. 있어야 아니야, 보이지. 나 있어! 아, 없어. 이거 일부러 보이려고 입은 건데. 내가 진짜 또 굉장히 또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발 좀! 키우세요. 남자가 그렇게 오락오락한 동물이 아닙니다.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 있다니까. 다른 여자들은. 있어! 얼마나. 예? 있다니까? 제발 좀 제 생각 좀 해주세요. 아니 있다. 도시락 안 싸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도 있어. 왜 그래? 넌 없어요. 아. 너무 없어요. 이거 봐. 이거 니에 늘어난 것 봐봐. 이게 원래 이렇게 있는 거야. 너무 커서 늘어났어. 여러분들 일단은 저 진짜 졌고요. 수액이 잠시 블랙 좀 풀어드릴게요. 잠시 수액이 다시 들어와봐. 수액아. 일단은 여러분들 저 공장 개수 있겠습니다. 저 진짜 이제부터 뭐 방송 끝나고도 오버치 하는 거 보이시면 저 진짜 농담 아니라 300만원씩 기부할게요. 기부할게요. 좋은 뜻으로. 저 절대 안 해요. 저 이제 수액이 들어오면 야 수액아 보고 있지. 오버치 삭제하고 나 이제 빌보로 바꿔. 그냥 저 이제 오버치 안 하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오버치 하는 거 보이면 저 진짜 300만원씩 기부하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초면님께서 외질 유유. 숙장합니도 격하게 거부한다. 니은니은 안 보였던 거.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오버워치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게 나는 솔직히 사람들이 왜 내 방송을 볼까요? 여러 가지 하면서 솔직히 이제 막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막 이제 도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구장창 오버워치만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막 쪽지가 많이 왔어요. 뭐 이제 너무 오버워치만 하니까 이제 철고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사라진다고. 저 이제 안 하게 오버워치 안 할 거예요. 저 이제 하란만 하지 마세요. 막판 안 합니다. 이제 오버워치 적고 저도 이제 옛날처럼 컨텐츠 이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과 일단 지그차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정말 그래서 오늘 1등 누가 했어? 미국소라고 그게 했어. 그리고 내가 생각을 남겼는데 그리고 고소 안 할 거죠? 할 거야. 나 걔는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앞으로 나도 느긋하지 않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네가 해야 될 도리는 하세요. 왜 안 해? 기본적인 할 도리. 나는 방송 때문에 내 사생활도 없어지고 나는 지금 오로지 내가 일만 하고 있어요. 내가 친구가 부산에 있어요? 아니 서울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놀아준다니까. 네가 놀아준다 그랬는데 가면 자고 있고 새벽에 끝났는데 가면 자고 있고 밥이라 자고 있어요. 새벽에 맨날 기다려. 자. 오빠 느그워져 한 이유로 내가 못 나와. 진짜 안 들어. 자. 네가 한 번이라도 내 새벽에 가가지고 밥 차려준 적 있는데 없다. 없어? 자꾸 이걸로 시청해서 무마하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만 싸우고. 아시겠죠? 그리고 고소하지 마세요. 나는 이때까지 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 착한 척 하지 마. 뒤에서 할 때 다 하고 고소하고 할 거 다 해놓고서 왜 착한 척이야 자꾸. 그러니까 요즘 BJ들이 오빠 안 만나려 하잖아. 이게 또 뭔 말인데. 하지 마 진짜 그렇게. 아니 누가 안 만나라는데 말해봐라. 안 했어 말 안 해. 안 해 없어. 그래서 말해보라고. 누가 그 말인데. 도와? 아 없어. 아니 도와? 도와 그랬지. 선이가 그랬지. 아니 지코. 선이 전화해줄게. 들어봐. 말해봐. 선이가 그랬지. 뭔 소리야 지금 지코 오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지코 오빠한테 전화를 끼고 있어. 지코 형이 꺼내지 마라. 어, 걔 내가 봐도 오빠 지금 연락 한 번은 했어야 됐어. 왜 안 해? 네가 존목질에 무서워 모르나 본데. 아니 그 존목 오빠가 먼저 해서 지금 해파티를 만들었잖아. 비글지 봐봐.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존목질이야. 존목질 시초 비글지 시초는 오빠야. 그 잘 나가던 세아 오빠랑 어? 너네 그러면 너네 아버지랑 어머니랑 형들랑 그럼 같이 사는 것도 존목질이네? 맞잖아. 뭐야 이게 뭔 논리야 가족이야. 비글지도 가족이야 가족. 아 논리 개오져. 박수를 친다 진짜. 와 진짜 가족끼리 사는 사람은 다 존목질이냐 그게? 아니 에이. 말이 그렇다. 뭐 패드립 내 패드립 줬어? 이거 패드립이야. 아 뭐 그렇다면 뭐 사과를 드릴게요. 그런 뜻에서 말한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끝났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저 이제 아 나 배고파 먹방하고 조용히 하세요. 누구워치 접었으니까 미쳤어 원래 오빠. 그리고 누구워치 할 때도 미쳤어. 자 여러분들 일단 추천 한 번씩만 좀 찍어줍시다. 저 이제 오버워치 여러분 잘했죠. 오버워치 접을게요. 그래도 잘했죠. 그래도 잘했죠 형님들. 저 오버워치 접고 내일 컨텐츠 또 있으니까 주문이 온다 대디모로 짜야 되고 그 전에 여러분들 마술 컨텐츠 합니다. 봐봐 너 있어야 돼. 진짜 대박이야. 내일 철구 팔잘리는 마술 합니다. 대박. 그때 리오님 아시죠? 여러분들 재밌었잖아요. 리오 또 마술해라 막 이제 해가지고 리오가 이번에 단단히 준비하고 팔 잘리는 마술 그 다음에 뭐 앵무새 나오는 마술 다 준비를 했대요. 우리는 트릭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야 마술 컨텐츠 재밌잖아. 네가 말해봐. 네가 말해봐. 진짜 시청자 재밌지? 아니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밌고 노잼이 되는 거다. 내가 하면 꿀잼. 인정? 야 그냥 내가 여기다가 어? 그 풀뚜껑 갖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잡고서는 이렇게 해서 없다고 하는 그게 더 웃기겠다. 여러분들 내일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래도 다양한 시도 좋잖아요. 이제 느그워치 적고 그럼 느그워치 할까요? 아니잖아.
그래도 여러 가지 하면서 뭐 맨날 뭐 푸드파이터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도전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일 일단 마술, 그 다음에 주모이원 대진표 깔끔하게 짜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컨텐츠적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오버치 안 합니다. 오버치 안 해요. 야 수혜가 오버치하니 3전을 시켜라. 수혜기 있어? 야 수혜가 비번 바꾸고 야 니 딱 말해라. 잠시만 모든 거 걸고 다시 나한테 비번. 아니 이미 했어. 잘했다. 잘했다. 진짜 안 할 거다. 다시 야 이거 약속해. 내가 진짜 너한테 비번 날려달라 그러면 너한테 진짜 1,000,000원 줄게. 오케이 너 진짜 비번 날려달라면 1,000,000원 줄게. 이제 오버워치는 졌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나마 제 이때까지 오버워치 리퍼 진짜 아르한급이었다. 역시 철구님. 철구님의 리포를 보니까 제 멋졌던 심장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랬던 분들 일단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제 철구 리퍼 종레이서 못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오버워치를 적겠고요. 내일 일단은 야방 연지 조폰맨이 돌아왔다. 찍어야 돼요. 인정? 연지랑 좀 놀아주라고. 조폰맨? 조폰맨. 그게 뭐야? 아 철프로맨. 슈퍼맨이 돌아왔다. 간장맨이야 오빠. 아 간장맨이 돌아왔다. 그거 찍어야 돼요. 카메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내일 점심은 야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방 끝나고 마술 컨텐츠 하고 주먹이 온다. 대진표 같이 깔끔하게. 오! 대기 형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대기 형님 쏘아. 손이에요. 인사하세요. 일어나세요 형님. 아 너무 야하니까 가려야겠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먹방까지 안하고 내일 또 왜냐하면 내일 점심에 키려면 지금 일단은 깔끔하게 방종하고 내일 점심에 오도록 할게요. 연지랑 놀아줘야 되니까 내일 공방 안하는데 뭔 소리예요? 아 맞다 오빠 있어. 뭐? 그거 오늘이야. 나 공방 없어. 아니야 오늘이야. 확실해. 개소리야. 그거 비글즈랑 하는 거. 오늘이라고? 오늘이야. 그럼 뭔데? 그 뭔데요? 오빠 가서 뭐 물건 팔고 그거 기부하는 거. 뭐 기부를 한다고? 그거 판 돈 다 기부하는 거. 그거 뭐 안 가도 되지 뭐. 응? 내 삶이 기부야. 어? 나보세요. 3만원 항상 기부해요. 보여주는 거? 저는 몰래 뒤에서 기부합니다. 솔직히 이거 인정? 내가 여러분들 계속 그 뭐였지? 유니세프. 유니세프 지금 정기적으로 4년째 기부 중이에요. 그 독거노인. 예? 제가 그런 새끼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24시간은 내일부터 할게요. 진짜로. 약속 좀 지키겠고. 일단은 여러분들 11시에 그거 팔로 가야 되니까 또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컨텐츠니까 추천과 일단 지그차기 좀 해주시면서 얘들아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의 민심을 따른 거예요. 오버워치 접어라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애들이 오버워치 너무 질린다. 근데 24시간은 여러분들 하게 되면 제가 내일 또 방송을 못하잖아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형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폭동 하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형님들. 오늘만큼 좀 이해해주세요. 저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오늘 방송 처음 많이 해가지고 저도 깨달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 철구가 오버워치 접었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탱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추천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일이 유지하게 스티커 좀 많이 사주세요. 추천 만개까지만 좀 가자 얘들아. 그리고 내일 야방 그러면 그거 끝나고 바로 가자. 연지 데리고 또 홍대 있을래? 응? 홍대 가서 뭐 할 거야 애기랑? 아 좀 카페에 가 있어. 아 싫어. 파주 가자. 그런 거라도 좀 해. 아니 자연으로 가자고 파주 가자. 파주 멀어요 여러분? 가, 연지랑 파주 멀어요? 여러분들 11개 팽으로까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폭동 망고치세요. 저 이제 막 나갈게요. 예. 망고치 탱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마트콘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뿐이 없는 스폰서 스마트콘 많이 사랑해주세요. 스마트콘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스마트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늘안가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실라세 치즈프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뵙고 있는 우리 하늘안과 정말 안전합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만 사시면 지금 청정 키보드 공짜로 드리고 그다음에 2년 안에 고장이 났을 시에는 출장 ASA 드립니다. 스마트컴 노이 대리는 피파 이제 조각 이벤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C방 혜택을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이 대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공부 선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공부 선배 이벤트 보시면 15만원 받을 수 있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롤카데미 여러분들 롤을 강습 받을 때는 롤카데미입니다. 챌린저한테 강습을 받으세요. 가격 쌉니다. 롤카데미 왜 폭동이 일어났어요? 스티커 10개 감사드립니다. 얘들아 내일을 위해서 저 빨리 좀 보내주세요. 저 오늘 아까 술도 먹었고 일단 짜증낸 거 일단 죄송합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건데 일단 이까지만 하고 내일 점심 먹게요. 11시까지 가야 되니까 10시에 일어나야 돼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좀 깔끔하게 보내주세요. 예? 갑자기 폭동 일어났어요. 저 점심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좀 빨리 재우게 해주세요. 저 오늘 많이 했잖아요, 아까 전에. 4시부터 켰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일단 감사드리고. 오버워치 이제 접을게요. 향기 감사드립니다. 천국이 안 터졌어요. 봬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일 10시에 우리 방송 11시에 이제 할 거니까 11시에 킬게요. 아침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마워요. 우리 그래도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끝내자.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러더라도 우리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우리 자기랑 자. 아니 뭐 신청자랑 훈훈해야 되는데 왜 오빠랑 내가 아 그럼 여기다가 오빠랑 아.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오버치 졌습니다. 추천 마지막으로 좀 찍어주세요. 오쨋 오젯 아 맞다 좆됐네. 와 내 스타 리그 해설도 있어. 와 내일 자동 24시간이에요. 오늘 아침에 뵐게요.